자, 오늘의 게임 어나더 월드 20주년 에디션인데 뭐 똑같겠죠?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재미있게 했던 게임입니다. 그때도 엔딩을 봤던 것 같은데 사실 잘 기억은 안 나요. 너무 옛날이라서. 대충 외계인 친구랑 탈출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추억을 되살릴 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내가 언제 했지? 나 이거 거의 국민학교 때 한 것 같은데. 설정 난이도? 보통. 자, 보통 음향 리마스터로 하자. 고해상도는 뭐야? 고해상도. 오케이. 고해상도. 플레이 인트로. 오. 오. 고전 명작 게임이에요. 똥 게임은 아니고 고전 명작이지.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건가? 뭔가 화질이 좋아졌는데? 옛날 게임이지. 이게 뭐 어쩌다가 그 외계 행성으로 어? 가는 내용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연구하다가 외계로 떨어지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 프로젝트 23.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같다. 그 아이언맨에 나오는 입자 가속기. 아무튼 이 실험이 뭔가 실패해야지 이제 또 이 세계로 가겠죠? 벼락친다. 빠른. 네, 30년 된 게임입니다. 아, 이 벼락의 영향으로 즉시 이 세계 전이. 아, 딱 저 책상 있는 부분만 이 세계로 왔구나. 뭐 설마 조작해야 되는 건가? 뭐야? 밖으로 나왔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잠깐만, 정신 차려, 택이야. 게임이 꺼질 리가 없잖아. 다시. 옵션은 그대로고, 플레이. 도착! 도착. 여기서 뭔가 조작해야 되나봐. 위로, 위로 올라가, 위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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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오케이, 위로. 올라왔다. 저 오른쪽 위에 웬 고릴라 같은 녀석이 있는데? 이게 화면비가 원래 이렇게 되나? 그럼 이거 화면 일로 좀 밀어도 되겠네요? 아, 뭐야! 다시 떨어졌어! 아, 왜 게임이 꺼져! 정신 차려. 죽으면 게임 꺼지는
그런 게임일 수도 있어. 죽으면 꺼지는 게임일 수도 있어. 설마 볼륨 줄이는 동안 아, 에이! 에이! 아 이거 봐 게임이 꺼짐! 자, 이쪽으로 가면 나 얘 기억나. 쟤 밟으면 죽음. 점프 뛰어서 도망가야 돼. 잠깐만 이거 구글에 검색하면 나올 수도 있어. 어나더월드 28 이번에야말로 어이 스스로 못하는 걸 게임 탓을 하는 나약한 놈은 이 게임을 할 자격이 없다. 보통 플레이 감옥. 아잇! 오! 감사합니다. 예스! 해놨다! 안 돼. 자, 편집점 잡겠습니다. 부합부합부합님,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게임 정리하고, 자, 처음부터 다시 하자. 자, 처음부터 다시, 편집점 다시 잡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트위치 여러분. 자, 오늘 할 게임. 자, 나온 지 거의 30년 된 고전 게임입니다. Another World라는 게임이고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주 재밌게 했던 게임이고 한번 오랜만에 해보겠습니다. 설정 고해상도. 고해상도 리마스터 됐어. 자, 처음부터 해야겠죠? 인트로. 인트로 다시 보자. 아니야, 인트로 아까 봤으니까? 아 잠깐만, 아까 안 봤지? 나 아 택키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도착, 아 도착부터 하자. 그래, 도착부터. 도착. 자, 그니까 내용이 인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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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인트로! 다시 인트로! 다시 인트로! 아, 원래 이게 그 고전 게임이 좀 세팅이 좀 어렵더라고요. 인증. 얼굴 인식. 좋은 저녁입니다, 교수님. 페라리를 타고 오신 걸 봤습니다. 야, 이 페라리 타고 다니는 교수님이면 대단한 교수다. 프로젝트 501? 입자 가속기 값을 입력하세요. 입자 가속기래. 1단계 입자 가속, 2단계 입자를 뭐? 안 돼. 정지가 안 돼. 실험이 2초 뒤에 시작합니다. 윙, 입자가 가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될 리가 없지. 바로 천둥벼락 쳐버리기.
연구소에 벼락이 떨어지는 바람에 실험이 망했다. 그래서 이 세계로 갔다. 올라가야 돼. 일단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서 탈출해야 돼요. 그리고 탈출이 끝이 아니야. 여기서 멍 때리면 안 돼. 여기서 멍 때리고 있으면 이 촉수가 나와서 나를 이제 잡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 뒤에 보이지? 촉수. 촉수 조심해야 돼. 자, 그리고 앞으로 가면은 여기 꿈틀이. 이게 외계의 뱀이거든? 점프해서 넘어가면 돼요. 점프해서. 자, 액션을 눌. 액션 키를 눌러야 되나? 내 다른 키를 눌러서 지금 나가진 걸까? 다른 키 눌러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다른 키 눌러서. 자, 다시. 액션 키 눌러야 되는데 다른 키 눌러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다른 키 눌러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아, 이 맵만 그런 걸 수도 있어. 이 맵만. 이 맵만 그런 걸 수도 있어. 이 맵만. 점프해서 넘어가고. 점프, 점프 넘어가. 자, 여기서 정확히 액션 키 눌러야 돼. 자, 액션 키. 자, 다시 플레이. 도착. 점프. 점프, 점프. 고릴라 만나고 도망가고 점프. 간다. 돌돌돌돌 돌 돌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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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림 만원 감사합니다. 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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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감사합니다. 죽여봐. 부활하면 그만이야. 부활하면 그만이야. 아, 만원 감사합니다. 점프 연타하면 안 잡히네. 점프 돌아와. 돌아와서 또 달려. 점프 점프. 여기서 잡히는 것 같지만 바로 외계인이 구해주고. 하이, 안녕하세요. 넌 누구? 너도 잡혔니? 얘도 잡혔어. 동료야, 동료. 얘도 죄수야. 없잖아. 너희들 움직이지 마라. 어? 쏜다. 탈출하자. 오케이, 우린 탈출한다. 탈출 간다. 레이저 총이 있기 때문에.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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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모아서 쏘는 거 있을 텐데? 뿅! 오케이. 아, 모으면은 실드 생김. 모으면 실드 생김. 역장 생김, 역장. 막아주고. 어디가? 돌아와. 위로? 위로. 일단 위로. 바깥이 보인다. 외계 행성 도전과제 탐험가. 여기가 아닌가 봐.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내려가자. 어이 친구! 컴온!
자, 이거 볼륨 좀 키워도 되겠다. 너무 줄였다. 다시 50으로 올리고 렛츠고. 자, 여기로 가볼까? 이거 차지 샷은 어떻게 쏘지? 오, 오케이. 메가 슈팅. 저를 못 가겠는데? 한 대로 가자. 되게 이거 대기샷 쏘고 있네. 딴 데로 가자, 딴 데로. 아니 왜 안 쏴줘? 뭐지? 동생인가? 탄 걸렸다고? 그렇지. 이게 뭔가 스위치가 있는 거 아니야? 없나? 레이저 탄 걸렸다고. 아, 탄 걸려서? 배터리 다 쓰면 안 나가? 그니까 그 메가샷 쓰고 나면은 한동안 안 나가나 보지? 요거 요거 안 나가네. 야, 이 녹색으로 반짝거리고 있을 땐 안 나가는 거구나. 기다렸다가 과열돼서 그런가. 빨리 부시고 달려야 돼. 어차피 총 못 쏘니까. 자, 부수고 달려. 오씨. 어, 뭐야, 벽이 왜 있어? 벽이 왜? 아, 밑에 먼저 가야 되나? 그래야 벽이 생기나? 아, 그래, 밑에 가서 걔 죽여야지 벽 생기나 보네. 뿜 뿜. 자, 이제 벽이 생겼겠지? 어, 저 위로 가는 저 전력이 보이네. 빨리 가면 돼. 이거는 어차피 재료 쓸 만한. 문이 왜 그냥 열리지? 버그인가? 이상하다. 아, 이게 부서야지, 부서야지, 택기야. 부서야지. 아, 근데 30년이나 돼서 이제 다 까먹어서 지금 처음 하는 거나 다름없긴 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갑시다. 야치고.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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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아이! 그만 죽어! 왼쪽이 맞나? 왼쪽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오른쪽 아니야. 왼쪽이야, 왼쪽. 왼쪽인데 요 증기를 피해서 가야 돼. 그렇지. 오, 좋대뻔.
네샤님 3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렇지. 아하. 뭐야? 뭐지? 업그레이드 된 건가 지금? 뭔가 느낌 이상한데? 충전된 거야? 아, 이거 총 리필해 준 거야? 아, 그거 메가샷 쏘면은 그냥 배터리 오링 나나 봐. 그래서 채워 이게 총알 리필하는 거네. 뭐지? 세 발 쏠 수 있나? 이지는 옛날에 다 깼어요. 다시 보기 김도랜드 있을 거야. 눌렀는데? 이상하다? 벌칙 눌러야 되나? 벌칙 눌러야 되나? 아, 있는데 누르는 소리 들렸잖아. 눌렀어. 눌렀어. 점프! 오케이. 하하. 사살 내려가면 안 죽겠지? 예스! 이거였어. 못 올라가나 위로? 나 여기 기억나. 옛날에 어렸을 때 여기 막 물 막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였어.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오잖아 물이? 달려서 이거 미리 부숴놔야 되나? 물을 이용하는 건데 어떻게? 올라가 보자.
야, 밑으로 이게 물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일단 다시 해보자. 일단 밑 작업을 해놔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무너뜨리고 여기서 무너뜨려도 되나? 아닌가? 아 일단 물부터. 자, 물부터. 라팔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닌데? 에이, 진짜.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은 안 되지 않나?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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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기다리면 올라가고 오케이, 물 탈출 좋았고 물이 사라졌는데 해야되지 이제 떨어지잖아 절벽 아니야? 응? 어? 뭐야 갈 수도 있잖아 어? 친구! 살아있었구나 아내 커널98님 4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점프했는데 아 이게 끄트머리에서 점프하는 게 안 돼 좀 미리 눌러야 돼 미리 좀 미리 눌러야 돼 끄트머리에서 점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고전 게임들이 좀 이런 판정에 있어서 자비심이 없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현대 플랫폼어 게임들은 그 보이지 않는 발판을 좀 더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 끄트머리에다가 그 판정을 좀 여유롭게 이제 해놓거든. 근데 이제 좀 고전 플랫폼어들은 그런 게 없다. 강하게 자라야 된다. 이리로 가볼까 한번? 보였는데? 새끼들. 아, 쟤는 뭐 도와주는 거야, 맞는 거야. 응? 도와주는 거야, 맞는 거야. 반대쪽 출구구나. 아이! 도와줘!
도망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고자키 칸 다음에 오른쪽으로. 아닌데? 이거 과불기인데 이거는? 이거 그냥 죽는 거 같은데? 그냥 무조건? 총을 주워? 되나 그게? 어, 해보자 한번. 총을 주워. 내가 총 죽을 동안 제가 먼저 쏠 것 같은데? 개빨리 쏘던데? 이게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애초에 이거 길이 아닌 것 같아, 뭔가. 길이 아닌 것 같아. 딴 데 가보자, 딴 데. 이 친구를 뭔가 이용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이용하지? 깨자마자 바로 쏘는 거 아니겠지? 수류탄 뭐야! 미친! 보통이 아니야. 이겨야 돼, 그래도. 안 되겠는데? 저 친구를 찾아야 돼. 저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아. 이거 안 되겠어요. 이거 이 게임 알고 있는 분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지금 30년 전의 기억을 되살리는 중이니까. 어? 모처럼 내가 지금 30년 전의 기억을. 어이, 너 거기서 어떻게 나올 건데? 응? 거기서 어떻게 나올 건데? 이걸로 뚫어줘야 되나? 이 아래쪽에 길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대체? 얘를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이리로 안 가지잖아. 잡아야 돼. 이 친구 잡아야 돼. 나 어떻게 잡지, 이 친구를? 응? 일단 맞아보자. 한 대 맞고. 그니까 저 총을 주우라는 거야? 아니면 얘 총? 고자키 칸 다음에 뭐야? 아무것도 안 누르니까 아예 고자킥을 안 날리네? 난 내가 안 누르고 그냥 이벤트로 날리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눌러야지 킥을 하는 거였구나. 이건 또 처음 알았네. 버튼 액션이었어? 내가 눌러야지 킥을 날림. 그러니까 난 자동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냥 내가 막 눌러서 나간 거였어.
님들 제가 안 누른 거 같죠? 정확히 눌렀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너무 칼 타이밍이 눌렀어 이거를. 너무 칼 타이밍이 눌러서 안 된 거야 그냥. 그러니까 미리 해야 돼 미리. 너무 정확하게 눌렀어.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고전 게임들은 판정이 자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뒷머리에서 뛴다는 발상을 버려야 돼 그냥. 넉넉하게 눌러야 돼 미리. 일단 위로 갈까? 일단 위로 갔다가 일단 총싸움 이기는 법은 어렵지 않은데. 내 총은 일단 절로 미끄러져 나갔고 이 녀석이 떨어뜨린 총을 주라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데 이거는? 애초에 저기로 총을 주러 갈 수가 없는데요? 배리어를 치라고요? 총이 없으면 배리어를 못 치는데? 어? 총 실드를 미리 깔아놓으라고? 그건 좀 신기하구만. 아 근데 애초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길이 다른 거 아니야 이거? 아 근데 그 방법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뭐 되나 한번 해보자 한번. 다른 길이 없다? 근데 그렇게 하는 건 좀 억지 같은데? 이 게임이 의도하는 바는 그게 아닐 것 같아. 근데 그게 맞으면 좀... 그래 한번 미리 깔아보자. 아 근데 내 기억에는 아니야. 내 기억엔 아니었던 기억이 나. 뭔가 다른 방법이 있었어. 내 30년 전의 기억이 아니 그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 방법은 아니었어. 해보자. 그럼 실드를 어디다 깔아야 되지? 한 이쯤에? 한 이쯤에 깔아야 되나? 근데 유지가 될까 과연? 아 근데 너무 오! 구르는데? 새끼 구르잖아. 원래 구를 줄 아는 녀석이었어? 야 된다 이거는. 이건 되겠다. 애초에 실드 안 깔아도 되는 것 같은데? 그지? 이거 어떻게 구름 근데? 이거 구르는 액션을 내가 의도할 수 있나 이거? 이벤트 때만 되는 것 같은데? 아 연출인가 보다. 연출 어 연출이 연출. 아무튼 미리 실드 깔아놓지 않아도 돼. 미리 실드 안 깔아놓도 돼. 그럴 필요는 없다. 가서 죽고 그냥 쏘면 된다. 바로 고작 킥 딱 때려주고. 아니 왜 안 굴러 이제? 왜 안 구름? 왜 갑자기 말 안 들어요? 시킨 대로 안 하는데? 어? 왜 내 시킨 대로 안 해 얘? 이상하다 이거? 구르기 키가
따로 있나? 없는데? 하는 대로 안 하는데? 아래로 점프야 부르기나. 구르기라는 커맨드가 없는 것 같은데. 아 저 새끼 있었지. 여러분 이 게임이 나름 명작 게임이에요. 명작. 얼마나 명작이냐면 옆집 철수도 이 게임을 했다. 어? 옆집 태준이도 이 게임을 했다. 아 태준이 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전방주시 안하지. 어 전방에 외계인 출현이라고 까먹지마. 너 청년치매 아니잖아. 어? 청년치매인 척하고 있어. 이번엔 한다. 이번엔 한다. 이번엔 한다. 양각이다. 어, 양각이다. 양면대기다. 양면대기. 양각이다. 뭐지? 막혀있는데? 위에 가서 이거 몹 잡고 친구 데리고 오자. 친구
아마 몹들이 다 죽었으니까 막 그 친구가 다시 올 수도 있어. 위에 있던 애 데리고 오자. 이제 길을 텄으니까 올 거야 아마. 이 친구 흐아지왕님 다시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46개월. 저 친구를 잡아야 되나? 저 수류탄맨을? 저 수류탄맨 못 잡으면 진행 못하나 설마? 아, 길이 없잖아 지금. 점프로 피해야 되나? 아, 친구를 어떻게 잡지?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래쪽 통로로 이어지는 뭔가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친구를 어떻게 구해주지? 응? 뭐야? 이걸 이용하는 건가? 뭔가 저거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몹 유인해서 죽이는 거 아니야? 올라가보자 한번. 그래 올라가보자. 근데 왜 안 올라가지? 어? 내려왔다 쟤. 오오 내려왔어 이 녀석. 그러면 어디로 내려갔지? 여기 어디로 내려왔어? 이 친구 어디 갔니? 어딘가 있어? 어이! 어이! 수류탄맨 잡아야 돼? 아, 새끼 어떻게 잡지? 야, 수류탄맨 잡아야 되나봐. 아, 이거 세이브 포인트 개 쓰레기라서 이거 실수하면 처음부터 다신데. 어, 수류탄맨 잡아야 되나봐. 어? 잡아보자 한번. 세이브 포인트의 상태로 괜찮아. 그래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양심 있는 편이지. 이 정도면 양심 있는 편이지. 아, 수류탄맨을 공략을 하고 나서 다른 걸 하는 게 낫겠어. 공략을 해야 돼. 차지샷을 쏘니까 죽일 수 있네. 좋아, 차지샷을 써보자. 점프해서 가야 되나? 점프 같은데? 점프해서 가보자. 점프해서. 어, 점프해서. 하단으로 쏘면 되나? 하단으로 쏠까?
자꾸 왜 적의 존재를 간과해. 어? 배제하지 마. 있다고. 왜 안 나? 이미 갔어? 수류탄맨 죽여야 돼. 수류탄맨 죽이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수류탄맨을 죽이는 수밖에 없어. 아, 지금 내 실드에 내가 죽은 거야? 설마? 아닌가? 제가 쏜 건가? 아, 제가 쐈어? 샹들리에 깨면 슈류탄맨 없을 것 같다고? 아까 샹들리에 깨고 갔던데 있었는데? 샹들리에 깨고 가는데 있었잖아. 이건 그냥 이제 친구 지나갈 수 있게 해주는 장치였고. 아무튼 저 수류탄맨을 돌파하지 못하면 나에게 미래는 없다. 나에게 미래는 없다. 아니야, 수류탄맨 자체가 무적일 수도 있어. 저 자식 애초에 깨라고 만든 놈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가불기였던 거지.
그렇지 1324님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쏘니까 움찔하는구만. 응? 움찔 새끼들. 응? 움찔 움찔 아 움찔. 움찔하는구만. 알았어 이제 너희들의 패턴. 움찔하는 패턴. 저 아래 길인가? 돌아가야 되나 본데. 돌아가야 돼.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는 거야. 아니, 아니, 총을 쏘고, 총. 아래에 뭔가 있는데? 뭐 있는데? 길인가? 살짝 가보자. 깨시가 있네? 깨시가 있어요. 깨시 깨시가 있어. 살살 떨어지면 갈 수 있지 않을까? 비엔 아틀라스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닌가봐. 신포드 아 네 하나사시빌님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이게 총 발사버렸어. 아! 뛰어야 되는구나. 아 뛰어야 돼. 아 데레이스 노아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뛰어야 돼. 그렇지 점프.
계속 안 타지는데? 저 위쪽으로? 저 종유석을 계속 타라는 거 아니야. 근데 안 돼. 내려오는데 지금 알아서? 아,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박쥐, 박쥐를 먹여서 지나가는 거였어. 박쥐를 먹였어. 아니 안 봤어. 나 니들 채팅창 본 거야. 니들이 뭔 소리 하나. 어? 왜 안 되지? 미끄러진데? 미끄러진데? 박쥐를 완전히 먹고 나서 점프를 하는 거야. 점프를 하세요. 점프를. 점프, 점프. 아, 그럼 이거 안 올라가진다니까 이거. 올라가지면 내 진지게 했지.
위로 올라갈 수 있었어. 올라갈 수 있어. 아니 아니 이게 되네. 어 되네. 아 이게 깔짝깔짝 눌러야 돼. 어? 아 이게 되네 되네. 아 네 참새동생님 5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뭐가 바뀐 걸까? 저기를 이제 내가 깨고 옴으로써 뭐가 바뀐 걸까? 수류탄맨을 잡을 수 없다는 건 지금 똑같지 않나? 응? 물이 어딘가 차 있다고? 일단 가보자고. 아래에 물이 찼나? 뭐 해보면 알겠죠. 일단 얘도 좀 일단 얘를 먼저 잡자. 지나갔고. 여기도 결국 돌파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물이 찼다. 그럼 뭐 지나갈 수 있나? 들어가면 으르륵 하면서 그냥 죽는 거 아니냐고. 이 새끼 수영 못 하던데? 아 수영 아 그래 해! 할 줄 알아! 촉수에 당한 것 뿐이었어. 아 그래 애초부터 수영할 줄 아는지. 잠수 으악! 잠수 일단 잠수 잠수해서 다른 곳으로 가보자.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아. 산소가 없어. 산소. 아니, 여기가 아니야. 왼쪽이었어, 왼쪽. 저 거품이 나는 곳. 산소, 산소. 아 그래도 세이브 좋았다. 이 정도면 착한 세이브지. 아까 못 갔던데 거기 가면 될 것 같아. 숨 쉬고. 뭐야 지금 숨을 쉰 거야? 다시 가자. 좋아요. 아 저거 어떻게 하지? 애초에 발판 위에 있어가지고 저걸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점프할 발판이 없잖아. 어떻게 해야지? 나 바로 점프 누르긴 했거든?
길이 아닌가? 아, 이 길이 아닐 수도 있어. 다른 길로 가보자. 막혔잖아. 아랫길은 맞는데 문제는 오! 됐다 됐다. 아 바로 하니까 되네. 좋아. 전원을 끊었어. 그럼 아까 그 수류탄맨을 잡을 수 있단 얘기야. 아, 아 수류탄맨이 아니야. 오른쪽에 있는 녀석? 오른쪽에 있는 녀석 죽일 수 있지 않을까? 전원 끊어졌나 모르겠네. 이거 세이브 된 거면 좋을 텐데. 한번 가보고. 세이브 안 돼 있네. 부시고 해야 돼. 그래서 세이브 한번 해주고 나 세이브래 숨 한번 쉬어주고 산소 게이지? 그런 건 없습니다. 고전 게임이기 때문이죠. 알아서 하라 이거야. 그러면 뭐가 바뀌는 거지? 어? 돌아가면 뭐 있지? 위에 있는 수류탄맨을 잡아야 되나? 아무튼 저기로 가지 말고 딴 데로 가자. 선 끊고 나서 딴 데로 가보자. 다른 곳으로. 수류탄맨을 위쪽에 있는 수류탄맨을 잡을 수 있겠지. 아래쪽 수류탄맨은 아니더라도. 30년 전에 이거 깼지. 응? 30년은 에바고 한 15년 전 아니었을까? 아 20년, 25년 전 아니었을까? 25년 전. 어? 끊겨져 있네? 세이브가 돼 있었잖아. 근데 아까는 세이브 안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또 이번엔 돼 있지? 이 게임 어디서 사셨냐고요? 그 동네 게임샵 아저씨한테 샀습니다. 물론 패키지는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고요.
한국에서 팔던 거 불법 복제판이었다고? 아 그랬어? 그 아저씨 나한테 사기친 거였어? 다른 길을 찾아보자. 이쪽 수류탄맨을 한번 다시 봐. 뭐야 넌 또 왜 갑자기. 아니 반속 봐라? 새끼고. 전기가 끊겨서 제가 앞으로 나온 건가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아니네? 잠깐만 일단 가볼까? 아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 잡을 수 있다고? 야 어떻게 잡아. 어떻게 수류탄을 점프로 피하라고. 아 그럼 제가 총으로 쏘잖아. 어? 저 위에 있는 샹들리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죽이고 싶은 스르탄맨과의 십선. 어? 뭐야? 뭐지? 아, 제 실드가 약화된 건가? 전기를 꺼서? 원래는 강력한 실드였는데 이제 약화돼서 전원을 끊어가지고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 원래 강한 실드였는데, 무적 실드였는데 이제 풀리는 실드로 바뀐 거지. 아, 뽀록이라고? 아, 밑에 있는 애 이제 잡으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저거 무슨 뭐 떨어져가지고 아잇! 개쓰! 여기서 쏘면? 아, 그냥 열리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냥 열리면은
뭐야? 전화가 없어 왜? 전화가 뭐 깨졌는데? 저 깨진 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다 깨트려야 돼? 불 깨졌나? 아이씨, 다시 깨러 가보자. 뭐 어디서 어떻게 깨지? 하나밖에 안 깨졌던 것 같은데. 각도를 잘 재야 되나? 이 총알이 대각선을 안 나가는데. 뭔지 알겠다. 이걸 보고 뭐 뭔지 알겠다니?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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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렸어. 좋은 소리가 들렸어, 지금. 야, 저기 저 머리가 이제 유리에 비치잖아. 저놈이 밑에 지나갈 때 떨어뜨리는 거였던 거야. 기믹으로 죽이는 거였던 거지. 이렇게. 하하, 멍청한 녀석. 이거 답이 없...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 아니 파로마 하잖아! 대기 타자, 대기. 대기.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무슨 키로 들어가지?
도망쳐! 탈출이야! 방금 천장이 열렸네. 좀 치던 놈인데 저거? 아주 좀 막 그렇지! 살았어, 살았어. 좋아, 고맙다, 친구야. 저 친구야? 친구야, 거기 맞아? 여기가 아닌가? 어, 뒤로 갈 수 있구나. 뒤로 갈 수 있어. 야. 아유, 아 이거 조용히 못 가나? 아자 아자. 아 조용히 못 가는데? 애초에 앉아서 가기라는 액션이 없어요. 이겼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그렇지. 점프. 어?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가볼까? 얘를 어떻게 끌어올리지? 어. 얘가 떨어지면 아 이거 잡을 수 없는 건가?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은데? 이 길이 아닌가? 잡는 액션이 없잖아. 일단 가고 얘가 떨어지면 아니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달리기로. 아, 못 가네. 점프로 뛰면 저거 천막 찢어지고 어차피 떨어지는 건 똑같아. 돌아가 보자.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아. 필요한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 있구만. 오른쪽 제대로 보시긴 했냐. 벽이 있는데? 벽? 그냥 벽이야. 뚫어볼까? 안 뚫리는데? 내 생각엔 이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쟤처럼 저 천막을 잡아야 돼. 쟤처럼 저 천막을 잡아야 돼. 이렇게 천막을 딱 잡아. 너무 갔나? 봐봐. 뛰면은 천막을 딱. 아닌가? 롱점프로 안되나? 쇼점프로 해보자. 쇼점프로 천천히. 오! 그렇지. 어! 아, 네루스테이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바로 오네 그냥. 3명인 것 같은데? 2명인가? 아무튼 이제 못 이기니까 바로 반대쪽으로 뛰어야겠다. 길이 없는데? 아래 어디로 가지?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 알았어. 느낌 온다. 저 2인조의 컨비네이션이 너무 훌륭한걸? 고인물인데? 아, 이제 너무 고인물인데?
오 되겠다 이거 잘하면. 방법이 있어 이거. 아, 실드를 잘 써가지고. 아, 잘하면 이길 수 있어. 이건 컨트롤 이슈야. 이 조작에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저 한 명까지는 이제 해치웠다. 이제 두 명째 거의 다 왔어 지금. 러브샷 둘 다 잡았다. 가능성을 보았어. 지금 보니까 저 자식 그 옷이 그거네. 텐가네. 어, 텐가 입고 있는데. 후진을 못해. 후진을 할 수가 없어. 뒤돌아 뒤를 등을 보이는 순간이 사망이야 그냥. 내가 이게 꺾을 수가 없어. 그냥 못 가네. 역시 제가 던져줘야 돼. 깜짝이야. 아 놀래라. 좋았어. 해치웠다. 혹시 위로 가야 되나? 위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올라가지? 아니 어떻게 올라가? 어 됐다. 아닌가? 저 악질인데 저거? 방법이 있을 거야. 다른 데 먼저 가서 뭔가 해야 돼. 그걸 먼저 하는 게 아니야. 일단 내려가자.
자비심을 보여주자. 난 해치지 않아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아! 아, 쟤는 해치잖아. 그럼 어떻게 해? 얘는 해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방금 문을 닫은 것 같은데? 왜 겨누는 게 안 돼? 처음에 총을 쏘게 돼 있어 이게 시스템이. 그냥 겨누는 게 안 돼. 저 위에 있는 뭔가 버튼을 제가 누르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누른 거 아니야? 문이 어떤 기준으로 닫히는 거지? 아, 제가 손을 드니까. 아, 저 버튼을 제가 눌렀으니까. 작은 녀석. 뭐지? 뭐가 바뀐 거지? 뭔가 바뀐 것 같은데. 무슨 변화가 있었겠지? 어떤 변화가 있었지? 이건 그냥 떨어질 뿐이야. 친구여, 친구여. 어떡하지? 내가 죽여볼까? 빵야, 빵야, 빵야. 쟤 죽이고? 길이 생기는 걸까? 얘를 죽이면? 저 반짝거리는 건 스위치인데 절로 가면은 총알이 날아오던데? 가도 되는 걸까? 일단 여긴 길이 없으니까 저기밖에는 이제 길이 없어. 이제 갈 데가 없어 더 이상. 길이 어디야?
몰랐는데 저 자식 저런 기술을 쓰고 있군.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이거를 지금 해제한 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근데 이게 뭐야? 위에 스위치가 있다고? 이거 말하는 거예요? 요 주황색 반짝거리는 거? 근데 절로 못 가 어차피. 저거는 그리고 제가 이제 손 들었을 때 그 기믹이고. 이거는 그냥 장식이야. 이거는 뭐 내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야. 그럼 어디지? 수류탄? 수류탄? 잠깐만. 구멍을 뚫어주지 않을까? 저 총알이? 여기서 기다리면 벽에 구멍이 나지 않을까? 그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을 뚫어버리듯이. 아래 블록 색깔이 바뀐다고? 발판이 반짝거린다고? 저 발판 그래. 이게 뭘까? 이 발판은 무슨 의미지? 이게 뭘까? 왜 저 혼자만 빛나는 거지?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가? 저 발판 수상하긴 해. 저 발판이 수상하긴 해. 지금에 와서는 그 방법밖에 없어. 이 녀석 이제 수륜탄을 쓰니까 굴리기 한 다음에 여기까지 안 오는데? 수류탄이? 여기까지 안 오는데? 아, 건너편으로 가자고. 똑똑해.
죽어버렸는걸? 죽이면 안 돼. 어, 죽이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아래 발판을 부수게 만들어야 돼, 저 녀석이. 그게 정답이야. 좋아. 발판이 부서졌다. 뭔가 서순 이슈인 것 같아요. 먼저 저걸 하고 와야 되나 봐. 아, 서순. 뿅. 서순. 좋아, 서순. 내가 또 서순 하면 또 기가 막히지. 좋아. 어, 잠깐만. 발파가 끝까지 안 됐나? 아! 아, 세 개를 굴리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로는 안 돼. 세 개를 굴려야 돼. 와, 세 개를 굴려야 돼. 디테일한 부분이었군. 아, 이제 서순부터. 세 개 굴려야 돼, 세 개. 네 개? 안전하게 네 개? 아! 천천히 서두르지 마. 천천히. 지금이니. 고릴라 같이 있다. 괜찮아. 오른쪽으로. 여기 아닌가? 괴물들이 풀려나서 경비들을 다 죽이고 있나봐. 도망쳐! 오, 친구여! 슈퍼맨! 오, 우주선 뭐야? 아, 기억났다, 이거. 이걸로 막, 뭐 미사일 쏘고, 레이저 쏘고. 가능했던 것 같은데. 막 눌러. 이것도 누르고, 저것도 누르고. 다 눌러, 그냥. 근데 가능키가 뭐냐?
가는키가 탑을 넣어서 탈출! 어 목욕탕 외계인 목욕탕 외계인 여탕 아잇 외계인 여탕 우리 친구. 아! 도와줘! 오. 어,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아니네. 다른 친구네. 오, 싸운다. 투. 전진! 전진! 차! 영! 차! 영! 차! 영! 차! 다게르님 2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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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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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바를 당겨! 레바를! 당겨! 타이밍이 이게 아니었다. 그니까 제가 가운데 있을 때 스위치 내리는 건가? 그런 거 맞죠? 딱 가운데 지나갈 때 그럼 햇빛 보고 아이고 눈이야 그러지 않을까? 어둠의 자식이라서 이제 그 갑자기 태양광을 맞으면 눈부셔할지도 몰라. 그때를 틈타서 친구가 결정타를 날리는 게 아닐까. 어, 저 눈이 저 빨간 애가 이제 나쁜 놈이고 그 아, 제가 친구야. 반대쪽에 있는 애가 투닥투닥 거리면서 싸우는. 좋아. 지금이니! 오! 친구가 아래에 있어. 도와줘야 돼. 내 손을 잡아. 아, 내 손을. 아, 내 손을 잡아. 아, 젠장. 아, 이걸 어떡하라고. 한 번 더 돌려야 되나? 어차피 죽을 건 죽일 건데 왜 구해주는 거야? 뭔가 뭐 천연 기념물 같은 존재라 그런가? 희귀종이라서? 아니 처음 보는 종족이니까
팔아 먹으려고 했을 수도 있지. 레버를 더 당겨. 응? 다 당긴 것 같은데?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면 되나? 돌아가자. 돌아가야 돼. 돌아가자 돌아가자. 에헤. 아. 그러면은 움직이지 말아야 돼? 안 움직이는 건가? 한 번만 당기고 뭐 어쩌라고? 둘 다 내려야지 이거 하늘이 열리는 거 아니야? 뭐 둘 다 내리긴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레바가 그 혹시 그건가? 그 레이저 쏘는 레바? 한번 해보자 한번 일단 해보면 알겠지. 그럼 이렇게 해볼게 이번에 그냥 딜레이 없이 바로 그냥 두 개 내리고 그냥 뒤로 가볼게요. 그럼 시간 맞을 수도 있어. 딜레이 없이 두 개 다 내리고 바로 뒤로 그냥 그게 정답일 수도 있어. 아! 내리고 뒤로 바로 뒤로 즉시 뒤로 즉시 뒤로 됐다 오! 뭐야 드래곤이야. 뭐지? 드래곤이다. 여 친구 집에 갈 시간이야. 아 그래 이런 엔딩이었지. The End. Another World였고요. 옛날에 했던 게임이라 이제 한번 옛날 생각나서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이에요. 거의 이제 기억이 다 사라져가지고 처음 하는 느낌이었는데 거의 이제 30년 전에 나온 게임이지. 저스 마르티네즈. 왜 다들 마치라고 하는 거죠? 저 킬리기 그리고프의 전사일 수도 있잖아. 저 친구 종종 우락부락한 거 보면 주인공 보고 왕컷으로 착각해서 도와준 게 아닐까. 또 다른 지구로 돌아가세요. 집으로 돌아가세요.
어르신들이 계신 곳까지 기어서 오시라는 명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어나더월드 이제 20주년 에디션으로 리마스터가 되었던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다. 정말 고전 게임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생각해야 깰 수 있네. 아님 공략을. 오랜만에 해서 재밌네. 이런 게임이었지. 외계인 엉덩이가 나온 거 보니 러스트 프롬 비욘드 횡스크롤 버전인가요? 저거 말고 내가 이제 옛날에 했던 게임 중에 기억에 되게 남는 게 또 고블린 시리즈였어요. 고블린 어드벤처 게임이거든. 포인트 앤 클릭 어드벤처인데 포인트 앤 클릭이라기보다 이제 캐릭터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김도를 암컷으로 착각하고 그게 진짜 극한의 서슴 게임이야. 방송시켜도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극한의 서슴 게임이야. 그리고 퍼즐들이 다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뭔가 풀 수 있는 퍼즐이 거의 없어 그냥. 고블린 시리즈 재밌게 했었지. 형.